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저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크리미널 IP API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파이썬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것을 하기 전에 이제 쇼단 API도 좀 활용했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많이 느려요. 뭐 시간마다 좀 다르겠지만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또 크리미널 IP API를 또 사용해서 대량의 데이터들을 가져오고 또 거기에서 이제 통계를 내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API를 사용하는 이유들이 뭐 여러 데이터들,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것들을 이제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하고 이제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API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전번에는 이제 우리가 malicious info라고 해가지고 악성 코드들, 악성 사이트죠. 악성 사이트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뭐 피싱 사이트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골라낼 때가 이 malicious info라고 하는 API를 활용했는데 요번 시간에 이제 배너의 서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요 API의 파이썬을 이제 많이 사용하시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요. 어차피 요게 이제 JSON 파일 형태로 이제 결과들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리스폰스 텍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이게 JSON 파일 형태예요. 그게 이제 JSON 파일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 데이터 API나 그런 것들도 다 결과들을 이제 JSON 파일이나 CSV 파일로 여러분들한테 출력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것들을 또 어떤 식으로 이제 파싱을 하게 되는 건지 사실 JSON 파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으로 이 API를 이제 등록을 하고 가입을 하는 거죠. 가입을 해서 디벨로퍼 쪽에서 API를 가져오게 되면은 아래 이제 리스판스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번에는 이제 챗GPT를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요거를 다 긁어와가지고 챗GPT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응답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번 시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챗GPT를 활용을 많이 했죠. 예, 활용을 했고 일부 이제 소스코드를 수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법, 여러분들이 그 방법들을 모르시면은 앞에 제거 예,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JSON 파일 형태 같은 이렇게 우리가 페어런트 아니면은 이제 차일드 형식으로 이렇게 자식과 부모 프로세스, 부모 형식으로 이렇게 태그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리설트 값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보들을 이제 리스판스 값 가져오면 얘네들을 다 가져오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리설트 값이라고 하는 태그들을 찾은 다음에 그 아래 이제 우리가 가져올 것이 뭐냐면은 컨트리라고 하는 정보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죠, 나라. 하면 요 내가 검색을 이제 검색 단어가 어떤 나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탑 10. 나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탑 10을 골라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버전,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버전 정보들을 또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프로덕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가 이제 스트링 값으로 버전을 이제 하죠. 프로덕트 버전 정보가요. 그래서 요것을 가져와서 저희가 버전 정보 탑 10이라고 하는 것들도 골라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뭐 스코어도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을 정보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아시면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두 개의 정보들만 가져올게요. 이두개 정보도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다 보니까 시간은 걸린다. 확실히 시간이 짧게 걸리지는 않아요. 걸리긴 걸리는데 제가 볼 때는 경쟁사인 쇼단보다는 더 빠르다. 왜냐면 한국에 있는 데이터고 굉장히 데이터 정보들이 굉장히 빠르게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API가 현재는 이제 베타 서비스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쇼단하고 달리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크리미널 IP를 좀 많이 활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 코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쪽은 제 키가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코드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만큼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만약에 리스판스 코드가 200이다. 정상적으로 응답을 하게 되면은 JSON 파일들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JSON 파일이 내려오게 되는 건데, 그 JSON 파일들이 내려오게 되는데, 어떤 것들을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게 되냐면은 저희가 SSH하고 관련된 것들을 검사를 할 겁니다. 위에 이제 검색 것이 있어요. 네, 검색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이것들이 정상적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데이터를 JSON 파일 형태에 있는 그 데이터, 데이터에 있는 태그죠. 데이터에 있는 태그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쪽에서 아래 리스판스 값에 보면은 요거죠. 요거를 이제 JSON 파일 형태로 가져온다는 것이고, 요것을 가져오게 되면은 이 아래 이제 리설트하고 이제 필터 이런 것들이 있죠. 뭐 필터는 없고 리설트 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리설트 값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데이터의 리설트. 그러니까 JSON 파일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하이웨이, 하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리설트 값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리서치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위 10개 국가 추출을 하게 되는 건데, 컨트리에는 저희가 이제 목록화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목록화를 하게 될 건데, 얘가 이제 가져온 값에 대한 것들 국가별로 리스트를 만들어 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 때 여기에 이제 국가명들이 들어간 리스트명 정보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국가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 정보들을 만들어서 이게 새로운 뭐 US 뭔게 어떤 그 미국 뭐 이런 것들 차이나 이렇게 만든 게 되는 건데, 미국 같은 것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 이제 카운터 1을 하게 되는 거고, 다음 거를 돌렸더니 아 이거는 중국이야, 그러면 플러스 1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리스트에 정의한 것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다 추가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몇 개냐 이렇게 세야 탑텐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리스트 정보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거기가 들어가는 값이 최종적으로 여기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리설트 값에 있는 요소들을 다 가져오는데, 그 안에 또 뭐가 있죠? 그 안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리설트 값이라고 하는 안에 컨트리라고 하는 정보들을 가져와야 하는 거죠. 바로 요 정보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정도를 가져와야기 때문에 컨트리로 가서 그 리설트의 컨트리 뭐 C라고 돼 있으면은 요 값이 이 안에 리스트 형태로는 1이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이게 추가가 되면은 플러스 1로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카운터가 먹여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요거가 이제 또 반복적이겠죠. 버전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나라 정보들이고, 그 나라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가 탑10을 골라낼 건데, 정렬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씩 하나씩 그 개수에 따라서 정렬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 정렬을 할때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컨트리 아이템스. 이 아이템스라고 하는 건 키하고 이제 값들,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을 한 거죠. 이런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중에서 람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게 될 건데, 이그 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정렬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의 정렬을 뭘 사용할 것이냐면은 X, 이게 두 번째 값입니다. 키하고 밸류라고 하는 값들인 것이고, 그 밸류에 있는 그 값이죠. 요소. 이 요소 기준으로, 이게 요소라고 한다면 이 컨트리의 리서트 값이죠. 리서트 값에 대한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는 정렬을 하겠다. 그쵸? 이 값들에 대해서 정렬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탑 컨트리에 정렬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정렬이 된 거잖아. 이 안에서 정렬이 된 것이고, 그 정렬이 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리로 여기서 이제 카운트 값, 여기 아래 안에 결과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첫 번째 값은 US 값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값들은 저희가 분류를 했기 때문에 개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개수 값에 대해서가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전 정보죠. 버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근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면 if문이 이제 적용이 됐는데, 만약 이 버전 정보가 없을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그러면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버전 정보가 있으면은, 버전 정보가 있으면 프로덕트 버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프로덕트 버전 정보, 아까 언급했던 정보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똑같이 플러스 1, 버전별로 플러스 1, 플러스 1, 이게 지정을 해줘가지고 카운트를 여기서 셉니다. 그 다음에 똑같아요. 이 버전에 있는 것들을 키워 밸류 값으로 나누고, 거기에 대해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그래서 이 카운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 결과들을 한번 좀 보시면은 위에는 이제 나라 기준으로 이제 몇 개냐. 요가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제일 많이 사용한 거36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기준이 이제 8.2, 7.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버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저희가 API 또 개발한 방법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것을 뭐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또 다른 요소들을 가져와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뭐할 것이냐, 뭐 이런 요소들이겠죠? 이런 요소들을 가져와서 뭐 이런 요소 가져와도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인크리트된 그런 정보들이네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낼 것들 좀 있으면은 그 기준들을 가져와 가지고 똑같이 그 값들을 카운트를 해 가지고 표시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형태로 여러분들이 표현하셔도 되겠죠. 요거는 이제 파이썬의 그냥 콘솔 형태인데, 여러분들이 플라스크,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렸죠. 예, 플라스크 형태로 올려도 되고, 뭐 TK 인터 같은 거나 그런 형태들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후에 제가 그두개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코드를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